자, 그러면 일단 유가증권을 한번 분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특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 분류를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분류에 따른 회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크게는 이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라고 문장에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딱 포인트가 단기 시세 차익이에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는 걸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을 산 것도 가능하고요, 분류가.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국공채나 사채를 산 것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우리가 보통은 지분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하냐, 주식 자체가 뭐죠? 타인의 그 회사의 그 지분을 얻는 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지분을 얻기 때문에 지분증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 국공채나 사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빌려준 개념이야.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만기라는 게 있고, 만기 시점에서 내가 그 원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주식보다는 높은 게 사채의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그 회사의 자본금 쪽으로 분류가 된다면 이쪽은 그 회사의 부채 쪽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채무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2번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어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그거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주식 같은 게 만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냥 주주들이 그 회사의 경영권 혹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게 주식이고, 주식의 또 특징이 만기가 없는 대신 내가 이걸 손에 전액 다 날릴 수도 있어요.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를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채무증권만 매도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은요, 이것도 이것도 아닌 것들을 다 분류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언제 매각할지 모른다, 구입을 했어, 언제 매각할지 몰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마지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마찬가지로 채무 증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분증권일 수도 있어요. 그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짝꿍 같은 이 느낌에서 좀 유난히 튀어 보이는 학생이 누가 있냐면,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은 안 된다, 지분증권 안 된다라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거?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하는 문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